아이쿠, 제분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을 갔는데 아니 젤리 코너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젤리들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치킨무 마시멜로, 단무지 젤리, 빼빼로 초코 젤리, 참치회 젤리, 옛날 통닭 젤리, 이런 게 다 젤리로 나와야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젤리들을 팬들에 다 집어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많은 특이한 젤리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아, 일단 내가 제일 궁금했던 젤리는 바로 요겁니다. 퇴근길 아빠가 사오시던 옛날 통닭 모양 젤리. 옛날에 그 시장 같은 데서 통닭 사오면은 종이봉투 안에다가 통닭을 담아주잖아요. 그래갖고 막 밑에 이런데 막 기름 묻어있지는 않지만 옛날 통닭이 새록새록 떠오르게끔 포장이 돼있다. 옛날 통닭 젤리 두루두루두.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 요렇게 한 마리가 딱 이러고 있는 그 자세 이거 그겁니다. 근데 냄새는 콜라향이 솔솔 올라와요. 콜라향. 하리보의 콜라맛 젤리랑 상당히 비슷한데 살짝 더 말캉말캉하고 살짝에 더 찐득함이 있는 느낌이고 달달해서 맛있는데? 자, 노란색도 요렇게 통닭 한 마리. 아, 근데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하다 이건. 아, 이거 어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하리보 거보다도 더 달어. 요거트랑 요구르트랑 섞어갖고 달달하게 설탕을 많이 집어넣은 느낌인데? 난 이거 별로. 요거트는 거기까지만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거나 뭐 그 정도까지 맛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렌지색 계속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꾸리꾸리한 계피. 약을 굳이 젤리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좀 약간 쌍화탕 맛? 아, 요거는 실패. 치킨무는 없니? 젤리는 아니지만 젤리 코너에 있는 치킨무 마시멜로. 치킨무의 포장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되게 귀엽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치킨무 국물 이렇게 해서 따라내고 뭐. 근데 국물은 없고요. 젓가락에다가 마시멜로 꼽아가지고 불에다 구워먹는 그런 마시멜로가 아니고 마치 큐브 모양 껌 있잖아. 그런 것처럼 광택이 좀 있어주면서 일단 뭐 냄새는 없고 일단 먹어볼게요. 마시멜로라기에는 느끼하면서 달달한 그런 맛이 아니고 자일리톨 느낌인데 새콤달콤이나 뭔가 마이쮸같이 그렇게 씹어먹는 젤리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손에 뭔가 막 묻고 끈적이는 게 없어가지고 일하면서 하나씩 당 떨어질 때 집어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치킨무 모양이지만 치킨무는 아니고 마시멜로지만 마시멜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치킨무 모양 마시멜로 모양이었습니다. 참치회 모양 젤리. 오늘 산 젤리 중에 제일 비쌌어. 가격이 어딨지? 3,800원! 아, 따지고 보면 참치회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참치회 모양 젤리도 비싼 거겠죠? 아님 말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초밥 담아오면은 주는 그런 용기 있죠? 야, 표현은 잘 해놨어요. 참치의 분홍색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걸 표현을 해놨고 뱃살을 표현한 건가? 완전 흰색도 있고 진짜로 얼핏 보면은 참치회 같이 생겼습니다. 단 이렇게 참치회야 요 정도만. 가까이서 보면 그냥 젤리죠 뭐. 옆에 이게 웃겨. 초밥 먹을 때 씹어먹는 바삭바삭한 거 라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조금 재밌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맛은 어떨지. 맛있어. 상큼해. 사과 맛 젤리 그런 느낌인데요? 복숭아 향이랍니다. 오늘 리뷰를 할 때는 이 하리보 곰젤리를 기준으로 리뷰를 할게요. 하리보 곰젤리에 비해서 말랑말랑한 느낌이고요. 힘이 좀 덜 들어가서 흐물흐물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빨간색 요 녀석 먹어보겠습니다. 뭐 안 먹어봐도 알죠. 딸기 맛이겠죠. 그 딸기 맛은 또 괜찮네? 삼겹살 젤리는 막 너무 달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딸기 맛 마이구미?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흰색 이거 그냥 복숭아인가? 이거 분홍색 들어간 거랑 맛이 똑같아요. 복숭아 맛 맛있어. 내가 궁금했던 건 요 녀석이죠. 락교. 마늘 아닙니다. 락교. 락교는 질감이 조금 더 단단해요. 전체적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구미보다도 살짝 조금 더 흐물흐물한 느낌. 그리고 얘는 진짜 식감이 딱 마이구미랑 비슷한 느낌인데 뭐 당도도 그냥 적당히 그냥 마이구미 정도 되는 것 같고 상큼한 향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오렌지나 레몬 그런 거. 과일향 올라오고 맛있습니다. 빼빼로 초코 젤리. 빼빼로랑 포장이 너무 비슷해서 이거 나 안 살 뻔했거든요. 글씨를 다시 보니까 오? 초코 클렛이 아니고 초코 젤리라고?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야, 포장 디테일 역시 빼빼로를 만든 회사니까. 짜란, 이렇게 생겼는데 어렸을 때 먹었던 불량식품 중에 안에 액체로 된 설탕물, 그러니까 꿀이라 그랬죠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들어있는 불량식품이 있어요. 그런 거 비슷하기도 하고 또 하리보에서 나오는 그 발라스틱이라는 거 있어요. 트위즐러 느낌이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이 겉에 껍질이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설탕물 안에 들어있는 그 불량식품 겉에 질겅질겅한 느낌 있는 그거 있잖아요. 딱 그런 맛인데 안에 초콜릿이 있잖아. 액체 초콜릿이 아니고 그냥 초콜릿이야. 단단하게 부서지는 식감도 있으면서 전기줄 같은 빼빼로를 먹는 느낌이에요. 투투씨 캔디 블록스. 이거는 모양 하나만 보고 사왔습니다. 젤리라기보단 약간 조금 청량과자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블록이 들어있어 안에. 밑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있다고. 레고처럼 합체 조립이 되느냐? 오? 돼! 자, 이걸로 뭐 하나 만들어볼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진짜로 레고처럼 그런 섬세한 느낌까지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갖다 위에 얹어놓는 정도로 되거든요? 얘를 그냥 들면은 따로 놀긴 해요. 하트 만들어볼까? 그래, 하트를 만들어서, 하트를 만들어서, 하트. 하트, 하트, 블럭으로 하트 만들기. 하트 모양 블럭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야, 오, 씨. 어쨌든 합체는 된다. 자, 연두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부터. 라임 맛. 그냥 그 불량식품 그 맛이에요. 청량과자. 파란색은 조그만 걸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블루베리. 자, 이거는 뭐 딸기 맛이겠죠? 근데 이 안 좋으신 분들 못 드셔요 이거. 응축을 시켜놔서 굉장히 딱딱한 느낌. 이거 딸기 맛이 아니고 체리 맛. 자, 이거 노란색은 바나나 맛이랍니다. 바나나 맛. 딱딱해. 이로 깨물어 드시기보다는 빨아 먹다가 어느 정도 조금 침이 들어가서 좀 말랑해졌다 그때 부셔도 드세요. 어쨌든 사탕으로 뭐 파는 거니까, 캔디니까. 자, 이번에도 역시나 블럭 젤리를 가지고 왔도다. 얘는 진짜로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요. 뭔가 만들 수 있어 얘도 포장에. 자, 그래서 두 개를 사왔는데 짜자자짠짠짠 짜자자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면 열립니다. 얘도 아까 것처럼 블럭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레고 모양으로. 레고처럼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얘도 뽕뽕뽕뽕뽕뽕. 밑에가 어머나 뚫려 있어. 자, 그리고 앞모습.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해서 끼우면은 이렇게 끼워져. 그거 아니고 아까 거에 비해서는 블럭의 퀄리티는 조금 더 떨어져. 이렇게 하면은 얘도 하트 모양 완성. 블럭으로 이런 식으로 하트 만들기. 자, 주황색부터 갑니다. 야, 오렌지 향이 감돌면서 달달함도 하리보랑 맛이 굉장히 비슷해. 근데 하리보보다도 더 단단해. 근데 단단한 젤리, 꼬들꼬들한 젤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거든요. 맛있긴 맛있는 것 같아. 빨간색은 확실히 딸기 맛. 파란색은 블루베리. 노란색은 같기도 하고 레몬 같기도 합니다. 요 통이 있잖아. 저금통 구멍을 만들어줬어요. 멋진 아, 큰 동전이고.
지나간다. 아, 색깔별로 저금통을 써도 재밌을 것 같고, 요것도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끼우면은 얘는 아예 껴져 있어. 진짜로 실용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된다는 점에서 좀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들 또 버리면은 요즘에 또 뭐 얘기가 많잖아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삼립 호빵! 호빵 모양 젤리! 호호 불어먹지 마세요. 진짜 미니어처 호빵의 모습이에요. 이 표면 자체도 끈적끈적한 게 아니고 마시멜로우 느낌처럼 매끈매끈하면서 찰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맛있어서 박수를 친 게 아니고 젤리를 먹었는데 호빵 맛이다. 호빵 향이 들어있고 팥 향이 들어있어서 하리보보다도 더 말랑한 느낌이고 맛이 호빵이랑 똑같아. 호호 불어먹지 말래요. 야, 젤리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어색한데 호빵이라고 생각하면 호빵이야. 아, 젤리야. 호빵 서주 아이스주 젤리.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맛 젤리들 많잖아요. 맛있는 거는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서주 아이스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달콤함과 우유향이 진한 아이스크림 젤리로 먹었을 때는 어떨지. 모양이 웃겨요. 아이스크림을 빼다 박았습니다. 서주 아이스주 맛이랑 똑같아. 다만 젤리일 뿐이고 하리보보다도 더 말랑말랑한 정도. 아이스주만큼 달달해요. 맛있다. 조스바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액체인가 이거 또 안에? 아, 그러네. 아, 이거 맛있다. 조스바랑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미니어처 젤리다. 안쪽에 아주 희미하게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요런 게 딸기 맛입니다. 죽같은 젤리가 나와. 요런 모양입니다. 겉에 거는 오렌지 맛이고 안에 건 딸기 맛이라서 조스바랑 맛이 똑같다. 이거 마이구미 같아요, 느낌이. 자, 이번에는 수박바. 설탕이 이렇게 그냥 소복소복하게 붙어있는 그냥 젤리인데 맛은 수박바인데 시장에서 파는 젤리들 있잖아요. 설탕 가득 붙어있는 거,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맛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다시 사먹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한번 먹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카스 젤리. 바카스라고 써있어요? 조스바 젤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안에가 이렇게 누르면은 죽같은 젤리가 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감은 그냥 하리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약간 좀 시큼함을 머금고 있는 바카스가 죽같은 젤리 맛에서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네요. 자, 그리고 신맛은 어떨지. 아까 그냥 바카스 젤리에다가 신맛 가루가 묻어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많이 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신맛은 비슷한데 하나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점도가 좀 있는 젤리가 들어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젤리. 그리고 겉에 붙어있는 게 신맛이 나는 가루가 아니고 그냥 설탕입니다. 타우린도 들어있고 부연산 막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진짜로 자양강장이 되는 젤리가 아닌가. 살짝 좀 정신이 갑자기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이번에는 새콤달콤 비타씨. 아, 이것도 아까 치킨무 마시멜로처럼 딱 모양이 비슷해요. 젤리빈 느낌도 나고 공기에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레모나나 실비아 그런 거를 먹는데 신맛은 걔네들보다 좀 덜한데 비타민이 가지고 있는 그 쿰쿰한 냄새와 쿰쿰한 맛이 있거든요. 이 젤리에서 느껴지니까 조금 그러네요. 빵 맛있다는 아니에요. 껌 같은 거 씹을 때처럼 겉에는 살짝 딱딱한 걸로 코팅이 되어 있고 안에가 추잉 젤리 같은 새콤달콤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자극적인 맛을 한 반 정도로 줄여놓은 새콤달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는 뭐 좋은 거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새콤달콤을 가지고 왔어요. 어릴 때 기억하면서 하나 쫙 먹고 넘어가겠습니다. 나 애기 때 100원이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새콤달콤 레몬 맛 드셔보셨죠? 그게 이 맛이야. 이게 새콤달콤이지. 와. 이거 따로 설명 안 해도 먹어봤잖아, 나들.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난 당연히 새콤달콤. 자, 이번에는 하리보 젤리들인데 제가 먹어보지 못했던 젤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피 그레이프스. 청포도도 있고 그냥 포도도 있고 포도가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거를 표현해놓은 것 같은데 그 젤리에 눈, 코, 입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역시 하리보야. 하리보는 질감이 단단하죠. 안에 씨 별로 없었고 그냥 씹어먹는 거 그런 맛이고요. 할로윈 파티할 때 뭐 그런 느낌을 낼라 그랬나? 마이구미보다 포도향이 진해. 그리고 더 단단해. 이거 아프다. 곰젤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애교로 먹을 수 있어요. 왜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근데 얘는 덩치는 두 개만 한데 단단하면 똑같으니까 이가 많이 아프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옅은 색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마이곰이랑 맛이 비슷해 진짜. 근데 단단해. 자, 그 다음은 이 자몽 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설탕이 겉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시장에서 파는 젤리 있잖아요. 설탕 가득 붙어있는 거. 그렇게 막 세게 씹어야 되는 정도는 아니고 그물그물한 느낌의 젤리고 자몽맛 새콤달콤 같아. 엄청 셔요. 약간 잠 깰 때 먹는 용도로 괜찮은 것 같고 트롤릭 지렁이 젤리나 슈파춥스 개코 젤리 있잖아요. 그거보다 살짝 더 셔요. 맛있어 근데. 맛있어. 단무지 모양 젤리. 따단. 글씨체도 딱 명조체 갖다가 조져놨어. 젤리 모양이 이렇게 나름대로 단무지를 섬세하게 표현을 해놨다. 약간 상큼한 과일 향이 나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그냥 일반적인 과일맛 젤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몬 향은 나는데 사과 같기도 하고 복숭아 같기도 하고 과일맛 그냥 젤리입니다. 상큼한 젤리. 파인애플 느낌 같기도 하고 파인애플 맞아 하리보 투명한 젤리 있죠 이거. 이거랑 맛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두 개를 한꺼번에 먹어봤을 때 얘가 맛이 훨씬 셉니다. 하리보보단 조금 더 말랑하고 미끄덩미끄덩 거린다. 짠! 과일 먹은 마시멜로. 알록달록하면서 귀여워요. 그라데이션이 좀 들어가 있고 얘는 엄청 파란색은 블루베리 맛이고 딸기 맛, 사과 맛, 오렌지 맛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치킨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과일 향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신맛이 강하다. 정신이 확 드는 뭐 그 정도의 시큼함. 그리고 신맛이 넘어가고 나면은 입 안에 쫀득쫀득하게 씹혀주는 게 진짜로 마시멜로 침에 녹여가지고 씹는 그런 느낌이에요. 새콤달콤 과즙 젤리 프루틱스. 나는 포장 보고 이 껍질 까서 먹는 그런 재미가 있는 젤리인가 했더니 안에는 그냥 짜란 사탕인 것 같거든요? 미치 맛이 나는 젤리인데 호박맛 젤리. 이에 계속 눌러붙고 끼고 이런 식감입니다. 터키시 딜라이트랑 맛이 비슷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 좋아하지. 자, 일단 젤리 리뷰는 여기까지였고 요거는 제가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샀습니다. 맥주 사탕.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불량식품 리뷰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맥주맛 사탕을 못 구해서 아쉽다 했는데 편의점에 가니까 이제 팔지 뭐야? 짠! 바로 이 맛이야. 여기 흰색 거품에 혀가 닿으면 뭔가 따끔따끔하게 막 탄산 같은 게 느껴진다고. 달콤하고 어설픈 맥주 향. 아 좋아. 두부 편집할 때 계속 먹어야지. 저희 제이리 스튜디오는 음식을 막 이만큼씩 사면은 대부분 남기는 법이 없어요. 이리저리 지인들 놀러 왔을 때 또 챙겨가고 또 제가 또 편집하면서 집어먹고 또 막 이러다 보면은 항상 다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억의 맥주 사탕을 먹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제이제이가 리뷰를 했으면 하는 음식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를 해서 영상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들 안녕히 계세요.